자 일단 지금 차가 비트가 제일 좋거든요. 우리 시메니 차, 시메니 차 비트랑 이온이 제일 좋은데 제가 오늘 우리 시메니 계정에 레전드 카트바디 하나 뽑겠습니다. 아씨, 아 루트 좀 있겠지. 야 근데 레벨업 선물 상자에서 이온 이런 것도 뜨네. 개꿀이네. 잠깐만. 어 루치 좀 있.. 아.. 못하네. 잠깐만 그러면.. 보자.. 사용.. 합성을 좀 돌려갖고 아싸리 코인을 좀 바꿔가지고 해야겠다. 코인 좀 와야지. 하나 둘 셋. 아 근데 차가 많이 없네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근데 도전자 모드가 나을 것 같은데 아싸리 50코인씩. 어? 아 맞다 도감. 그렇지 이거 아이가. 자 그런 다음 패키지 사고. 잠깐만 이거 와 잠깐만 수술 끝났는데 이거 잠시만 사고 둘 셋 하고 44기는 충분하지 얘들아 그제. 가자. 야 오라도 뜨네. 레전드 카트바디 가장 흑기사 스펙터 둘 중에 하나만 떠라 진짜 수술 끝이다. 그러면 18개 남았고 17. 아 근데 핸드폰 너무 많이 뜨네. 와 이거 망했다. 이거 핸드폰 너무 많이 떠 지금. 아 제발 오라 좀 그만 떠. 아 이거 씨 도전자 모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술. 안 돼! 아 일단 도감부터 체크하고. 잘 보세요 이거. 이거 만약에 3초 안에 제가 만약에 못 깨잖아요? 그러면은 노방종 1시간 추가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1. 아씨 1초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패키지 하나 더 사면 꺽 꺽 이렇게 하면 총 다해서 80개죠 81개 갑니다. 솔직히 진짜 이거 스펙터 흑기사 둘 중에 하나는 뜰 거라 믿는다. 진짜 안 뜨면 진짜 개씹주작이다 이거 진짜로. 수술 성공이지요? 일단 스펙터는 무조건 뜰 거야. 흑기사는 모르겠는데 스펙 아아 와 이걸? 일단 30일 렌트카 뽑았다. 아니 하나 더 뜰 거야. 일단 30일짜리 떴다는 거는 이제 무제한 뜬다는 거다 제발. 폭스엑스 아 제발 느낌 쎄한데. 아 폭스 이것만 뜨는데 계속. 아 느낌 쎄하다 시부레 계속 꿀꿀이만 뜨고 있어. 그지 얘들아? 오케이 200코인 가보자. 아 잠깐만 5코인이 부족해. 와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아 아 잠깐만 도감. 아 3개. 아 이 코인이 부족해. 잠깐만 이거 씨 레전드다 진짜로. 야 형들 사람은요 대가리를 써야 돼요. 이 대가리를 아시겠어요? 사람은 말이죠 이 대가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패키지를 그래 먼저 일단 사서 한 번을 먼저 사서 그래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개씩 그래 이런 거 얻어가지고 도감 체크하고 한 번 더 까면 되겠다. 20개 난 한 번에 할래 지금. 근데 아 흑기사 X 제발 한 번에 무제한 좀 떴으면 좋겠다. 코인이 있는 일단 확정이야. 일단 한번 도감 체크하고 가자.
체크? 딱 3개 체크. 하나 더 써. 와, 1코인 남았어. 가자. 자, 32개의 인생을 건다. 가마 X. 아, 제발, 진짜. 와, 성공했어. 와, 이걸 성공한다. 시맨이 아이가! 시빵 브라더. 이거 아이가! 수술 성공. 와. 와, 역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시맨이가 원래 갖고 있던 차가 비트예요, 형님들. 비트 기본 파츠. 봐 봐. 이온이랑 비트 기본 파츠였는데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이제. 여러분들. 자, 시승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이걸 뽑네, 진짜로. 수술 대성공. 아, 네. 잠깐만. 나 잘하노, 앞에. 뭐고, 이 새끼는. 네, 사실은요, 여러분들. 핑계 되기 싫네요. 네. 약간 요새 배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 카트 약간 조금 감을 잃었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약간 요새 배그를 많이 해가지고 카트 감을 살짝 잃었어요, 순간. 하지만 이 맵은 질 수 없지. 왜냐, 나의 랭커 트릭이기 때문에. 쏴!